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. 오늘은 제가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 케이블 타이와 코코핀을 활용하는 팁 알려드릴게요.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이런 장면 있지 않으세요? 건드릴 때마다 툭툭 떨어지고, 청소기 돌릴 때 걸리적거리고, 케이블 타이와 코코핀을 활용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. 정리 전후 모습이에요. 이 방법으로 공유기도 정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선 정리할 때도 케이블 타이 많이 쓰시죠? 꽉 묶었다 나중에 자를 때 전선 자를까봐 조심하느라 힘들잖아요. 그때 이런 케이블 타이를 쓰셔도 좋아요. 이 케이블 타이는 그냥 쭉 찢으면 풀어져서 편하더라고요. 화장실 배수구멍 청소할 때 이 스댐망이 잘 안 빠지죠? 뾰족한 거 찾기도 귀찮고 억지로 빼다가 손도 다치고,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 하나 껴두면 간단하게 뺄 수 있어요. 사이드 쪽은 물이고요, 물때가 많이 생기니까 가운데 부분에 고리를 만드는 게 좋아요. 물건 걸 때 이 고리 많이 쓰시죠? 이 고리는 맨질맨질한 무창면에 아주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고리에 많이 걸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이 고리만도 좋지만 걸기가 애매할 때는 케이블 타이로 한번 묶어주면 좋아요. 이 스댄 집게고리를 같이 쓰면 수세미 물 뺄 때나 고리 없는 고무장갑 걸어둘 때 참 좋거든요. 주방이나 욕실에서 이 S자 고리도 많이 쓰시죠? 편하긴 한데 건드리면 자꾸 떨어져요. 이 고리도 케이블 타이로 X자 모양으로 고정하면 손으로 잡고 빼지 않아도 돼요. 지금까지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편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